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말세에 다시 한번 성육신하셔서 세계의 동방, 중국에 강림하셨다. 1991년,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식으로 직분을 시작하셔서 수백만 자에 이르는 말씀을 발표하셨고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한 것처럼 각 교파와 교단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재림 예수심을 확신하여 그분 앞으로 돌아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니 공산당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들은 수차례 비밀 문건을 내려보내고 무장경찰과 정규군을 파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며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전역은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살풍경이 펼쳐졌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인이 공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모든 가정교회 크리스천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은 공산당으로부터 끊임없이 냉혹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피와 목숨으로 사탄 세력을 이긴 아름다운 개선가를 쓰고 있으며 중국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은 유혈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08년 11월 말, 충칭시는 춥고 흐린 날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더 스산하게 느껴졌다. 한 무리 사람들이 비통한 얼굴로 충칭시의 어느 노동교화소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엄마 목숨 돌려놔라고 쓰인 피켓과 검은색 유골함이 유난히 눈에 띈다. 아무 힘도 없이 맨손인 평범한 인민들을 상대로 중국 공안은 적을 만나기라도 한 듯 무장을 하고 맞섰다. 현장은 당장 무슨 일이라도 터질 듯 일촉즉발의 기운이 감돌았다. 중국 공안은 왜 그렇게도 살벌한 태도였을까?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망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도 고옥봉 씨다.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본분하다가 공안에 잡혔고 석 달 뒤 교화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고옥봉 씨는 대체 어떻게 죽은 걸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면서 중국 정부는 사회안정보호라는 명목으로 중국 전역에서 크리스천과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였다. 전국은 한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전국 각지의 가정교회,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더더욱 심한 탄압과 체포를 당해야 했다. 8월 18일, 충칭시 장진구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에서 고옥봉 씨와 자매 두 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자매들이 떠난 뒤 고옥봉 씨는 악몽이 닥칠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고옥봉 씨는 착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런데 공산당의 종교 탄압으로 고옥봉 씨는 공안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마사대 너! 서! 서! 나라! 서! 아내가 잡힌 뒤 칠순이 다 된 남편 조유경 씨는 몹시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딸이나 친척들에게 누가 될까 알리지도 못한 채 그저 혼자서 부담을 떠안고 애만 태우며 나날을 보내야 했다. 수소문 끝에 조유경 씨는 아내가 구치소에 감금됐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찾아갔다. 진주봐. 이봐. 상처투성이인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조유경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항상 성실하기만 했던 아내인데 어디 가서 나쁜 짓 한번 해본 적 없이 그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도 공안에게 체포되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것이다. 조유경 씨는 슬프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8월 말 공산당은 고옥봉 씨가 사회 치안을 교란했다며 바로 노동교화소로 보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가 갑자기 사망했다. 고옥봉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함께 감옥에 수감돼 있었던 교인 두 명이 석방되면서 비로소 사실의 전말이 알려졌다. 그들은 교화소에서 신입들은 무조건 고강도의 군사화 훈련을 받아야 했었다고 했다. 날마다 5시에 기상해서 먼저 수감자 수칙을 외워야 했는데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매를 맞고 벌을 받았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한 멸시와 학대를 당했다. 예순이 다 된 고옥봉 씨는 건강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다 보니 수칙을 외우지 못해 항상 체벌을 받아야 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 시간이었는데 하루 훈련이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녹초가 되고 말았다. 고강도 군사 훈련에 또 교도관의 모욕과 폭행까지 더해지니 고옥봉 씨는 몇 배로 시달렸다. 고옥봉 씨가 교화소로 이송되고 나서도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교도관은 허락하지 않았다. 고옥봉 씨는 갈수록 가족이 그리워졌다. 그런데 전향 교육을 담당한 공안은 그 기회를 타 고옥봉 씨에게 가족과 연락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보증서에 사인하라고 협박했다. 고옥봉 씨가 거부하니 교도관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늘 방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교사했다. 고옥봉 씨는 그것이 악몽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도 심청 씨는 교화소에 있던 기간에 우연히 대장이 교도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엄히 다스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 신앙을 포기시키라고 지시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교도관은 온갖 수단으로 크리스천들을 괴롭혔는데 가장 흔했던 수법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교화소 급식은 워낙 질도 떨어지고 양도 적다 보니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고옥봉 씨 등에게는 그것조차도 반으로 줄여버려서 날마다 배고픔에 시달리며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땡볕 아래에서 장시간 고강도 훈련을 받는 데다가 교도관이 밥까지 못 먹게 해 고옥봉 씨는 체력이 심각히 저하됐고 급기야 기절하고 말았다. 고옥봉 씨와 같은 방에 수감됐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 풍서영 씨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했다. 기절한 고옥봉 씨가 너무 가슴 아팠던 풍서영 씨는 체벌 받을 것을 무릅쓰고 빵 반 개를 남겨놓았다가 몰래 고옥봉 씨에게 건네줬다. 진짜,这是魔鬼,没有人性啊,我们心神也没犯什么法,凭什么这么虐待我们呀?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도관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교도관은 고옥봉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풍서영 씨에게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번 시켰다. 그런 모습에 고옥봉 씨는 비통함과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리고 너무 증오스러웠다. 교도관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채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가전수단으로 몸과 마음을 괴롭혔다. 전향교육을 담당한 공안은 강경 유화책을 써가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고옥봉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옥봉 씨와 다른 교인들이 협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교도관은 더 독해지기로 결심했다. 고옥봉 씨가 교화소에 들어오고 두 달째 됐을 즈음 날마다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채워야 했는데 다 하지 못하면 체벌을 받아야 했다. 벌을 받은 다음에도 늦은 밤까지 계속 일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거의 20시간씩 일했다. 젊은 사람도 다 하기 힘든 작업량인데 연세 많고 허약한 고옥봉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교도관은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하루에 이틀치 양을 하라고 시켰다. 고옥봉 씨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매일 쌓여가는 작업량에 고옥봉 씨는 체벌을 면하기 어려웠고 거기다 형량을 늘린다는 겁박까지 받아야 했다. 늘어가는 정신적 압박과 극한의 피로에 시달린 고옥봉 씨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다. 악의적으로 늘린 생산 임무에 고옥봉 씨와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수하기 어려웠다. 다른 팀에 있었던 심청 씨도 마찬가지로 완수하지 못해 날마다 추가로 일해야 했고 심지어 밤을 새기도 했다.
방장은 항상 반 정도의 양만 쳐주면서 그것을 빌미로 벌을 주었다. 지옥 같은 교화소 생활에 심청 씨는 정신적으로 약해졌고 극도로 절망스러웠다. 고옥봉 씨와 심청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십 명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이 다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작업량과 잔인한 체벌, 계속되는 세뇌 교육과 협박에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교도관은 온갖 수단으로 그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곤 했다. 교도관은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천은 하루에 화장실을 두 번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고옥봉 씨가 벌을 서고 있을 때 마침 운동장에서 일하고 있던 심청 씨가 창백한 얼굴로 몹시 괴로워하는 고옥봉 씨를 보게 되었다. 참기 어려웠던 고옥봉 씨는 재차 교도관에게 요청했지만 가장 기본 권리마저도 박탈당했다. 교도관의 괴롭힘과 또 수감자들의 비웃음과 모욕에 고옥봉 씨는 능욕을 당해야 했다. 그렇게 인간의 존엄은 완전히 짓밟혔다. 잔혹한 교화소 생활은 고옥봉 씨에게 더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 속에서 기도로 버티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방장은 고옥봉 씨를 감시하며 기도할 틈도 주지 않았다.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주변에서 모여들어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 고옥봉 씨는 매 순간을 긴장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다. 심지어 교도관은 그를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독방에 가두기도 했다. 고옥봉 씨의 정신은 하루하루 무너져갔다. 공안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보증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가족도 다 잡아 가두겠다고 협박했다. 그 말이 고옥봉 씨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딸을 금지옥엽처럼 아꼈다. 부부가 힘들게 고생하며 겨우 대학까지 보낸 딸이 이제 막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았는데 딸에게 피해가 갈까 너무 걱정스러웠다. 공안은 고옥봉 씨가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리할 방법은 많다면서 고옥봉 씨한테 약물을 주입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놓은 뒤 보증서에 사인하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고옥봉 씨는 공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중국 공안이라면 그런 악독한 짓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안의 위협에 고옥봉 씨는 걱정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중국 정부는 그렇게 고옥봉 씨를 점점 벼랑으로 몰고 갔다. 교도관은 고옥봉 씨를 더 압박하기 위해 고의로 풍서영 씨를 다른 방으로 옮겨버렸다.
그 소식이 고옥봉 씨에게는 설상가상 같았고 의지할 곳 없이 더 외로워졌다. 날로 늘어가는 공안의 협박과 체벌, 수감자들의 모욕과 폭행, 거기다 자매까지 다른 방으로 옮겨지니 고옥봉 씨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중국 공산당의 마수는 고옥봉 씨의 목을 조르며 숨쉴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남편 조유경 씨는 몇 번이나 접견을 신청했지만 매번 교화소에 거절당했다. 그러다 그해 11월이 되어서야 부부는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이 겨울옷과 돈을 조금 챙겨갔지만 고옥봉 씨는 받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모, 이모. 유진아,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상봉은 기약할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며 고옥봉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옥 같은 노동 교화소 생활에 고옥봉 씨의 의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모든 서러움을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충격받을 남편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발길을 떼지 못하는 고옥봉 씨를 보며 더 근심이 밀려왔다. 교도관은 고옥봉 씨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감형이라는 제안을 내놓으며 또다시 교회 정보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고옥봉 씨는 굳센 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교회에 관해서 누설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공포와 괴롭힘 속에서 고옥봉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자매들과 함께 이 고통들을 다 나누고 싶었지만 교도관은 매몰차게 그들을 갈라놓았다. 고옥봉 씨는 외롭고 쓸쓸했고 절망스러웠다. 늦은 시간 고옥봉 씨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잔악한 괴롭힘은 악몽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산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거기다 공안은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해 무의식 중에 보증서에 사인시키겠다고 겁박까지 했다. 고옥봉 씨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고옥봉 씨는 완전히 지치고 체념에 빠져버렸다. 벼랑 끝에서 고옥봉 씨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말았다. 2008년 11월의 어느 날 새벽 2시경 절망에 빠졌던 고옥봉 씨는 자살을 택했다. 향년 59세였다.
刚才说你都记得了吗？记得。高一峰是这样的事，任何人不许拖出去，听明白了吗？听明白了。哪个要敢投到半局，立马死定。是。고옥봉 씨가 사망한 뒤 교도관은 같은 방 수감자들을 격리시켰고 또한 교화소에서 고옥봉 씨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하게 했다. 하지만 고옥봉 씨가 하나님을 믿어서 잡혀와 학대를 못 견디고 자살했다는 소식은 교화소 전체에 다 퍼졌다. 2008년 11월 중순 교화소 공안 두 명이 남편 조유경 씨네 집에 찾아가 고옥봉 씨의 병세가 심해졌다며 그를 교화소로 데리고 갔다. 그 순간 조유경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在一起，那个就是高一峰，他自己上吊死的。啊！公安의말에조유경씨는귀를의심했다。하얀천에덮여있는사람이자신의아내라는사실이믿겨지지않았다。더분통했던건공안들은그의마지막얼굴도보지못하게하고시신을바로화장터로옮겨서화장시켜버렸다。到了，小车吧。공안은그날오후에시신을화장시켰지만계속시간을끌면서조유경씨를집으로돌려보내지않다가새벽이되어서야마을입구에내려주었다。小雪，等一下。赵小姐，骨灰和保护钱挖个坑埋了就对了，不要把你的亲戚请来。공안의말에서조유경씨는공안이새벽에돌려보낸의도를알수있었다。거기다친척들에게알리지말고그냥조용히묻어버리라고협박하는것도다목숨을가볍게여기고크리스천을박해한공산당의악행을은폐하려는것이었다。고옥봉씨의가족들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어서공안을찾아따지기로했다。가족들은교화소앞에서32일간시위했다。결국교화소는사건이더커질것을우려해협상하자며고옥봉씨의딸만따로불렀다。
공안은 계속 시위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딸을 협박했다. 딸은 공안의 겁박에 어쩔 수 없이 조용히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 그리고 교화소에서는 고옥봉 씨의 죽음을 고작 8만 위안으로 끝냈다. 不要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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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要
아들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고 조유경 씨에게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너무도 큰 타격에 조유경 씨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잡혀가던 그 트라우마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던 조유경 씨는 극심한 정신적 억압에 시달리다 끝내는 정신을 놓고 말았다. 조유경 씨는 갈수록 이상 증세를 보이다 결국 충칭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유경 씨의 처지와 고옥봉 씨가 교화소에서 자살당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안의 비열함에 분통해했다. 크리스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박해가 없었다면 고옥봉 씨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가정도 처참히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화목했던 가정은 그렇게 공산당의 박해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